어이구, 어이구. 10년 만에 첫 날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점이, 요 점이 14개가 있는데, 진짜 정도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미안해. 아이고, 야, 힘이 너무 좋다. 막또 끝내주지. 어이구, 어이구. 신기하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 살아 뱃사람들도 쉽게 보기 힘들다는 범가자미는 찾은 맛이 일품입니다. 수산시장에 오면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활기찬 것 같아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얼굴에 생기가 확 돌고 이런 거 보고 나면 이제 좀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바닷물도 차고 빠지는 자연의 섭리. 우리네 삶도 이처럼 들고 날 때가 있으니 때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겠죠. 어둠이 내려앉은 밤바다. 번쩍이는 불빛 너머엔 밤을 기다린 또 다른 삶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날파리 마지막. 목이야 이게 다 목이. 칠흑 같은 밤을 헤치고 갯벌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늦은 밤인데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방개 잡으라는데 낮에는 잡을 수도 없고 낮에는 잡으려면 구멍으로 쏙쏙 들어가서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횃불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기어가는 거 바다가 빨리 가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 제대로 이제 낮에는 갯벌 구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 나오는 방개. 아, 여기 많아. 조금 불편하지만 횃불을 쓰는 이유는 손전등처럼 빛이 너무 밝으면 방개들이 모두 도망가기 때문이라는데요. 횃불에 드러난 수많은 방개를 보니 대체 어디 숨어 있었던 건지 놀랍습니다. 이맘때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방개는 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지만 맛이 고소해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꽃게보다 낫다고들 한답니다. 갯벌이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곤 해도 할아버지 손길을 바쁘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아이고, 이거 큰 거 많어! 아이고, 뭐해. 아이고, 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개나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바꿔먹는 거죠, 이제. 쌀 같은 걸로. 그냥 옛날엔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반찬도 하지만 저기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쌀로다가. 불빛을 비추자 혼비백산 도망가는 녀석들. 어릴 적부터 방개를 잡았다는 이종관 씨. 그동안 터득한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걔가 이제 구멍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손보다 발이 빠르니까 달려가서 얼른 구멍을 막는 거죠. 개 구멍을. 그래 개가 못 들어가지 안으로. 배고팠던 시절엔 유용한 먹을거리였던 방개. 하지만 갯벌이 도시화로 점차 사라져왔듯 방개 역시 잊혀져왔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방개잡이가 남자들의 몫이라면 여인의 손길이 닿아야 방개는 비로소 음식으로 거듭납니다. 개흙을 개워낸 방개를 깨끗하게 손질해 껍데기째 그대로 양념에 볶아내는데요. 개가 좀 딱딱해서 이렇게 볶으면은 좀 먹기 불편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이게요, 이게 볶으면은 이게 아삭아삭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껍질이 얇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양념에 볶아내면 고소한 맛이 오르고